안녕하세요, 나무아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가지고 왔냐? 젖먹기로 가져왔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젖먹을 또 많이 하죠. 사과도 젖먹하고, 뭐, 노지에서 들접도 하고, 방접도 하고, 이제 겨울에 많이 합니다. 저도 이번에 엄청 많이 할것 같은데, 제가 너무 양이 많아져서 일단 한 대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품과는 다른 제품입니다. 매년 제가 뭐, 영상에 올렸던 제품이 이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을 보시고 어떤 다른 회사 대표님께서 또 하나를 제작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부분을 제작을 했냐 제가 정말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제가 그긴 영상에 항상 말씀드렸어요. 뭐 차별이 뭐 이거는 이게 없어서 부족하다. 항상 제가 접목할 때 이렇게 뒤에 받침대를 세워서 앉아서 보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높이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한쪽 두쪽다 되거든요. 제가 일단 최대한 다 내려볼게요. 일단 다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다 내리면 자, 엄청 엄청 많이 내려가죠. 자, 진짜 많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들리면 이렇게 경사가 됩니다. 지금 이거는 무언가를 대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안 돼도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새벽 일찍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밤늦게까지 작업해요. 그래서 이 지금 등도 달려 있는 거고 위에 하우스 등도 달려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자,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래도 밤이 되거나 새벽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인력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모님과 아니면 와이프와 같이 하는데 이걸 찍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여기 등을 달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쪽에 한쪽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에 불빛이 비치기 때문에 또 LED 등이라서 불빛이 비치는 그것 때문에 더 자세히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했던 두 가지는 일단 무조건 패스가 됐습니다. 자, 다른 부속품은 거의 비슷해요. 연결하는 부속품은 요거 또 콤플렛이에요. 연결하는 거. 이쪽도 마찬가지로 연결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한데 이렇게 여기는 그냥 기본 모델, 진짜 기본 모델의 날도 똑같고요.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님께서 저한테 몇 번을 찾아오셨어요. 진짜 날을 진짜 연구하고 싶고, 이 제품을 너무 연구하고 싶어 하고, 여기 날도 뭐 엄청 가공을 많이 하고, 뭐 깎고 이래서, 녹도 잘 안 쓰는 이제 스테인리스 재질을 해서 했고, 요 전체에 녹 방지하는 제품을 해서, 위주로 해서 녹이 안 쓰는 제품입니다. 뭐,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쓰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여기 부분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녹이 안 쓰는 재질로 사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하시다 보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앞에, 요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무가 여기 끼어요. 항상, 우리가 나무가 끼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나무 껍질이 쌓이기 때문에 막 하다가 또 끌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좀 어느 정도 쌓인다. 그럼 빼고 이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한번더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일단 지금 접목하는 처리 아닌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또 영상을 찾고 또 여기도 여기나 여기나 똑같이 여분 칼날은 드립니다. 그 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은 이거보다는 지금 이 제품이 좀더 싸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원하시면 제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일단은 뭐이 제품 원하신 분도 계시고, 이 제품 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저한테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 구매를 원하시면 바로 링크를 달렸으니까, 거기에서 링크 통해서 그 대표님과 통화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커미션을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 더 좋은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뭐 접목할 게 없어서 뭐 딱히 보여드릴 건 없지만, 12월 달쯤에 이제 다시 영상, 11월 말에서 12월 달쯤에 다시 영상을 한번 더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때, 접목률이나 어떻게 하는지 비교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LED 등 말씀드렸는데 LED 등은 여기 이제 전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충전식이 아닙니다. 이걸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 수리도, 제가 뭐 여쭤보니까 엄청 편하게 다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뭐, 이런, 뭐, 정보성이 더 자세히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보다는 제품을 만드신 분한테 여쭤보시는 게더 많고요. 팜플렛이나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사랑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